어떻게 보면은 주원 씨는 데뷔하자마자 스타가 됐잖아요, 주원 씨는. 네,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. 자선가를 얘기를 했지만 무명 기간이 좀 뭐 그렇게 길지는 없네. 않았었던 것 같은데. 네. 네. 저는 솔직히 다른 분들에 비해 뭐 그렇게 무명 생활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. 모르겠지만. 네. 또 앞으로 제가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촬영장에서도 이렇게 분명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요. 그러다가 핸드폰 이게 울려요. 확인을 하면 태영 형한테 주고받고. 비밀 얘기 말고? 비밀 얘기 아닌데. 무슨 얘기 주로 해요? 그냥 아 오늘 촬영. 아 관심 있는 분이에요? 저 운동? 뭐에 관심 있는지 알아요? 뭐요? 유이 씨한테 왜 관심 있어요? 아 유이 씨?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? 아니 제가 이번에 나영 씨랑 예. 이번에 드라마 같이 찍고 있거든요. 유이랑 네 같이 찍고 있는데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. 작품 할 때 좀 그런 것 같아요. 태용이 형이랑 이제 영화를 찍을 때도 뭔가 태용이 형이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것 같으면 괜히 질투를 느껴요. 네,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유이 씨랑 파트너가 됐거든요. 못하는데 자꾸 형님들이 좀 술을 많이 권해서 좀. 근데 제가 술을 못 마시다 보니까 네. 아무래도 좀 긴장이 돼요. 술 마시는 자리에 가면. 근데 그 저도 늘리고 싶어서 그래서 약간 하루에 두 잔씩? 꾸준히. 네, 꾸준히. 주량을 늘려보려고. 늘었어요? 아니, 아직. 쉽진 않아요. 쉽지 않아요. 그 과정이. 노래 많이 해요. 네, 지금요? 할게요. 예. 신이여 허락하소서. 이야. 뮤지컬로 데뷔를 해도 이렇게 잘하는 어우 준비 없이 들어서 어우 너무 깜짝 놀랐네. 말 못한 고민 하나씩 예, 해서 그냥 무 건강한데 원래 애에서 위험한 순간이 좀 있어요. 예, 그래서 형 내 기분 아시겠죠? 어 주원 씨 돼? 오? 야, 제가 좋습니다. 자 다음 어 뜨거운 연애. 아, 어, 주원 씨네요. 아, 역시 나이에 맞는. 공격적이다. 혹시 유이 씨하고. 아,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고. 네. 고등학교 1학년 때, 로미오 줄리엣이라는 뮤지컬을 봤어요. 그래요? 네. 근데 보고 나서 환상에 빠진 거예요.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뭐. 사랑할 수 있을까? 사랑할 수 있을까? 뭐 이렇게. 사랑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? 뭐 저도 연애를 해봤지만 네, 그 그림 안 나오죠. 그런 사랑은 아니죠. 힘들죠. 예, 네, 근데 혹시라도 내가 정말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럼 이상형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우선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어른들한테 잘하는 여자. 25살인데 마지막 연애가 언제인가요? 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. 아, 지금 25살인데 무슨 그러면... 절에 들어갔다 왔는데 진짜 뭐? 그때는 또 좀 집안 환경도 그렇고 좀 부담이 있었어요. 그래요. 뭐 등록금 뭐 이런 문제도 그렇고. 아. 그래서 내가 뮤지컬을 하는데 딴 거라면 왠지 죄 짓는 기분이. 왠지. 네, 왠지. 그래서 연애를 좀 못하겠더라고. 왜냐면 보고 싶은데 내가 못 보니까. 네, 좀 그게 좀 좀 아프다 그럴까요? 지금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동안은 그랬지만. 네, 뭐 지금은. 그래도 조금 제가 여유가 생겨서 예, 60 정도의 여유가 많은 그때 막 아유 뭐 그런 게 아니 그때는 정말 아예 그런 약간 저 동생 없어. 물어보고 싶은 거죠? 바로 그런 연애를 해볼 수 있는 네 한번 해볼 뜨거운 연애라고 그랬죠? 자 네, 저도 뜨거운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? 샬라뽕빠이 하나 뭐야 하나 둘 어이 셋 이거 해석 잘해야 돼. 잘 나왔어요? 어, 나영아 기뻐해. 뭐야? 독인가요? 약인가요? 자, 그 뜨거운 열애를 할 수 있습니다. 등잔 미쳐. 와! 바로 네가 등잔. 원희 씨는 여기를 등잔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. 지금 드라마 함께 하시죠? 그러네. 아니 그 왜 거기까지 가요? 유이 씨예요. 아니 누가 봐도 유이 씨죠. 아니 급한 사람 살립시다. 아유 급한 사람 살립시다. 주원 씨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. 이 말 유이 얘기하니까 완전. 아 조금 아까 저 우리 등잔 그래서 저기 우리 저 나영 씨 얘기했더니 약간 아 아니요 아 그럼 그 친구가 뭐가요?
뭐, 뭐,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?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? 아, 그런 게. 아, 근데 뭐 할 수 있다면. 본인이 알아서 해석하세요. 네. 등잔이. 이거는 정말 늘 얘기하지만, 아, 이것이 무슨 저, 미래를 알게 해주는 뭐 그런 뭐 신비로운 힘은 없을지 모르겠지만, 네. 때로는 힘을 줄 수는 있어요. 작을 줄 나침판처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. 네. 나침판. 네.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. 전화 한번 해보세요. 아니, 네, 유희 씨의 같이 드라마를 해보니까 어떤 점이 이렇게 괜찮을까요? 네, 이거 참 근데 보기엔 다 제 괜찮지. 대학교 선후배 사이예요. 네, 대학교요? 네,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데. 네, 거겠네요.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던 친구예요. 그래요? 네, 열심히 했는데. 그때부터 지켜봤구나, 네가. 네. 아, 우리가 또 거짓말을 잘 안 하네. 네. 하여튼 정말 열심히 했는데. 네. 요번 작품 들어왔을 때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를 좋아하더라고요. 애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좋아하시네요. 그러니까 어떤 그냥 젊은 여자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니까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어른들한테 잘하는 네. 네. 아니요 그런 게 제가 말리는구나. 근데 정말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면 제가 정말 그래요. 괜찮은 친구니까 그런 이거 한번 더 물어줘. 뭐요? 유희랑 이렇게 유희랑 그래 정말 왜? 그냥 해봐요. 유희일까요? 김나영일까요? 네, 옆에 있으니까 등잔 밑 한번 해봐. 그 등잔 밑이 김나영 씨. 등잔 밑 한번 해라. 등잔 밑이 김나영. 그 등잔 밑이 김나영 씨인가요? 자, 샬라뽕빠이 외쳐주시고요. 샬라뽕빠이! 자, 하나, 둘, 잠깐만, 셋. 우리 좀 신중해. 제발. 됐습니다. 어머. 제가 봤어요. 아이고, 이거 웬일인가요? 진짜요? 김나영 씨. 네, 보세요. 라이벌이 등장했어. 유이 혼자는 아니란 얘기예요. 희한하다. 나영 씨가 주원 씨와 인연이 닿기 위해선 라이벌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분이 유이 씨. 그분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.